첫 번째, we all care. 자, those around us가 주어고, think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선행사는 없어. care가 물론 명사로 쓸 때지만 여기는 신경 쓴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됐거든. about the world. 자, about the world 하면 our beliefs가 주어니까 are로 받아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로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할때 it는 우리가 이것도 비인칭 주어에 속해. 주어의 일종이야. 막연한 것을 가리켜.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그리고 to는 전치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to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갈때 이런 정도의 의미지. 그래서 when it comes to는 세트로 when it comes to A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end to는 이때는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거든.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to가 있을 때 그게 부정사를 만들 to냐, 전치사 쓰는 to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apparent는 명백한 이거든, 분명하고. 그 다음에 in the case of fashion. 자, 이 fashion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의 의미지, 그지? 그러니까 부사적이지. 그래서 휘치가 갈 데가 없어. We take our cues, 되지? From other people about what is cool.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이 없어. 이후에 빈 곳이 없으니까 이쪽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e think 다음에 역시 대 접속사가 되지. 선행사가 없으니까. 자, 괄호를 치고 보면 we may think that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고 다시 various forms of questionable behavior, various forms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복수니까. 자, acceptable on the ground that 뭐뭐라는 거에서 on 쓴 거, ground 여기서 on 쓴거 주의하고 on 쓴 거는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격이라고 하는 거지. 동격의 대시야. 그라운드의 내용이야. 그리고 동격의 대시고 얘는 접속사가 돼. 그래서 이거는 관계 대명사와 구분. 이게 중요한 요소야. 관계 대명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since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를 나타내게 되네. 자. need things, what 안 되고 that 돼야 되겠지. that, reflect는 이렇게 수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수형 이렇게 사용돼야 돼. and,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associate, 읽고 tend to 이렇게 병이 여기 end가 있지, 그지? 읽은 다음에 그것을 그리고 아니 이때 사귄다라고 해야 되네. 친교를 맺는가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튜드 나온 것들 우리 좀 볼까? 튜드 나온 거 기억나는 거 있니? 생각 좀 해봐. 해야지. 알아야지. 자, magnitude. 그지? 이거는 규모라든가, 진도, 지진의 진도 같은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longitude, latitude, 거기서 봐, t가 하나 있지, 맞지? latitude. longitude는 경도를 얘기하고, 얘는 위도를 얘기해. 그 다음에, fortitude도 있네.
포티튜드는 강인합니다. 불굴의 정신, 인내. 이 튜드는 사실은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명사용 어미가 돼요. 여기는 명사를 만드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알티튜드도 있었지. 알티튜드는 고도가 되지, 높이 이런 거. 좀 알아둡시다. 이렇게 단어 외우면 단어가 한꺼번에 늘거든. 장점 있다. 안 쓰는 단어들도 아니고. 자,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과대평가하는가 정도를 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런 의미지. 그 정도로 또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think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As we do. 이거는 보자. 평가를 해.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야. 그 정도로. 이런 게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까지 사람들이 정도 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범위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옷 같은 거 신경 쓰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옷에 신경 쓸 거라고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This is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졌지. 이거는 known for 하면은 무엇으로 유명하다라고 사용해. known to는 뭐뭐에게 알려지다 라고 하는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2번 보자. 소스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스는 같다. There is network of neurons. 뉴런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니까 네트워크가 주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all of a sudden은 갑자기 요거는 한 단어로는 suddenly 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sometimes a single network isn't enough이고. 자, creative problem is so difficult. 자, 매우 어려워서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매우 땡땡땡 해서 뭐뭐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가? require 동사 people 목적어 to connect가 목보가 돼. 자. 그의 상상력들을 연결하는가? The answer arrives only if 뭐지? 할 때만 we 자, collaborate는 협력하다라고 돼 있지. 그지? cooperate도 협력하다가 되지. 이거는 공동작업의 의미, 공동작업, 협업, 하다. 이런 의미고. 이거는 협력하다도 되지, 그지? 문맥상 얘도 될것 같다, 그지? 얘는 뭐냐면, cooperate는 기업에라는 형용사가 돼. 공동으로 하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단체의 이거는 합체한 이런 의미도 되겠다. 통합된 뭐 이런 의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corporation이라고 하면 뭐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에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많아. 이게 법인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기업보다는 실제로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
법인은 우리가 나중에 뭐 배우 그러니까 네가 사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연인이라는 거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으로서 태어난 진짜 인간을 얘기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한 걸 얘기해. 회사 사람들 회사 같은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물건을 사고 또 어떤 사람 물건을 팔기도 하겠지, 그지? 물건 사고 판다라는 거는 경제 주체로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처럼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또 동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That is why 할 때는 플러스 결과가 나와. That is because 할 때는 이유가 나와. 자, That is why 할 때는 that이나 뭐 it is why 이렇게 쓰면 이거는 so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왜 그러냐면 요 앞에 why 앞에 that is the reaso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it와 that이 이유, why 다음에 why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why 뒤에 행동의 이유가 it 대시 가리키는 거야. 무슨 말이지? It is why 하면 it가 가리키는 앞에 있는 내용이 이유인 거야. 그래서 why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구조가 아니지? 이거는 because가 될 때는 that is because. 이건 뭐뭐 때문이다 할 때. 참, 요 때는 이게 명사절이 됐거든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instead 대신에 조심할 거는 instead of a라고 쓸 때가 조심해야 돼. 이때는 a 대신에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이건 이제 요만큼은 전치사치, 전치사. 자, it is a chance for those talents to exceed. 자, 이게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네, 그지? 그리고 요거는 진주어가 되겠네. 아닌가? It is a chance. 아, 이건 그냥 형용사로 보면 되겠다. 그럴 거 아니네. 선생님 잘못 봤네. 자, 요거는 요거 할 기회다. 형용사로 형용사 중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야. 앞에 거 앞에 걸 가리키는 거야. 자, 모임이 아니고 그것은 협력할 때도 되고 그것은 기회다. 그러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능가할 기회인가. 그리고 to produce. 그러니까 즉, 이거 두 개가 부연이 되고 있거든. 앞에 나오는 to exceed themselves가 to produce 이렇게 되는 것의 이유인가. 얘는 이제, 자, 요거는 요걸 쓴 이유는 의미상의 주어와 같아. 같아서 재귀 대명사를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something greater than anyone thought possible. 어떤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것을. 자, 요거는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다. 유사관계 대명사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thought의 목적어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절을 연결하고 있지. 그러니까 anyone thought 여기 있던 목적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that이나 which 같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는 as, 그 다음에 than, 그리고 but 세 가지가 있어. 이거는 이제 나온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관계대명사 기능이라는 건 알겠지. 주목부 역할, 대명사 역할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 이거는 대명사, 이거는 접속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합치면은 관계대명사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유사관계대명사가 요즘은 교과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보자. 여기 볼게.
When the light pick up 어쩌고 What happens? 주어로 썼지, 그지? 주어로 쓰고 접속사도 필요하지. 아, 왜 접속사가 필요하면 이 문제절을 빼놓고 나면 요 절을 이 절을 이 A 절을 B 절에 연결해야 돼. B 절 전체가 통째로라고 하나? 통째로. 통째로라고 해야 되지? 이게 통째로 주절이 되는 거야. 전체 문장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웬절을 종속절로 삼는 주절인데 그 주절 안에 주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what happens가도 절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도 절인 거 알겠니?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동사구가 되는 동사 부부가 되는 주동을 또 연결해 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가? 근데 이게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지. 그러니까 대시 돼야 되는 거. 대시 안 되고 what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re is reason. the reason이니까 why를 쓰는 건 알지. that도 된다. 대시 관계 대명사 대신 또는 관계 대 이거 여기서는 관계 부사 대신이라고 하면 되네. 근데 대시 관계 부사 대신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 둘다 됩니다. 알겠지? 자, 요까지 일단 하면 오늘 5월 19일 요까지 해서 출력해 줄게. 그러면은 일단 가거라. 7, 8, 9까지 출력이 되네.